네,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전략사업 팀장 이진수입니다. 지난 2일 일본은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경제는 중대한 도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에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계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오늘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행사 장소상 국민의례를 생략함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 앞서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철모 화성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성 화성시의회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덕순 화성시 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창현 화성시의회 부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많은 시의회 의원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의회 행정위원회 김도근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신미숙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교육복지위원회 임채덕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효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영숙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정수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송선영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엄정용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순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강용 시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행정부에서는 김종대 기획조정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현태 일자리 경제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병환 전략사업 담당관님, 장경희 정책기획과장님, 이창희 기업기업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외 많은 공직자분들이 함께 자리에 계십니다. 자리 관계상 뒷좌석에 계셔서 소개해주지 못하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계에서도 많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박성건 화성시 상공회의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 수출 규제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계실 반도체 소재 장비 대표 기업에서도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동진세미켐 김성일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LTC 김인섭 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대성 엔지니어링 이광기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제우스 신동욱 상무님 참석하셨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전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화성시와 화성시의회 공동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순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서철모 화성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화성시장 서철모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7월 4일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를 지난 8월 2일 저희 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배제함에 따라 이건 양국 간 오랜 기간 신뢰와 협력을 쌓아온 것에 찬물을 끼얹고 경제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화성시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메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적인 일을 벗어나서 이제는 화성시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에서는 8월 2일 발표 이후에 다방면의 노력을 강구해 왔습니다. 또한 의회랑도 협력하여 현재 모든 것이 추진 단계지만 의회와의 협력이 기초단체의 노력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바쁜 시간에 많은 시의원님이 참여해 주신 것도 반도체 산업이 화성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긴급 현안 논의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이 문제의 측면에 있는 기업체들과 논의를 통하여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저희 화성시는 경기도와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하는 것뿐만 아니고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화성시의회와 적극 노력하여 반도체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화성시의회 김홍성 부장님의 인사 말씀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화성시의회의장 김홍성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 화성시와 화성시의회가 의지를 다지는 자리에 우리 박성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 우리 사장님들과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난 2일날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강행하였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핵심 성장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소재 부품 장비 등이 대거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과 성장 산업의 신장에 비수를 들이대는 형국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는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국의 상당수 반도체 업체가 소재에 부딪혀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이 일방적인 제재 조치를 취한 이상 관련 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과소평가의 이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이번 아베 도발로 위기는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는 교훈을 얻었고 소재와 부품 산업의 중요성도 국민 모두가 새삼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화성시는 3.1운동 정신을 꾸준히 계승 발전시켜온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진장입니다. 100년 전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이 일본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정신을 지켜내듯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일본의 부당함에 당당히 대응할 때입니다. 우리 화성시위에서도 21명 의원 모두가 앞으로는 집행부와 긴밀한 협력을, 밖으로는 지역민심을 추슬려 민의를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적인 글로벌 회사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본의 경제보복 이런 상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과연 뭐를 먼저 해야 될까 하는 이런 굉장히 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과 또 기술력이 충분히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은 충분히 부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그동안에 준비 못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도달하다 보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기업의 차원에서뿐만이 아니고 국가 차원에서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협력하고 우리 기업인들과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고민을 한다면 충분히 우리도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부의 우리 기업들이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와 또 정책적인 제도적인 문제들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짚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화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IT 기업과 전자 관련된 업체들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 GM 쇄골의 사태 때문에 자동차 업체의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게 군산 지역뿐만이 아니고 가장 자동차 부품 업체가 많은 우리 화성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또 그 리스크를 극복하고 또 그걸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런 사태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진짜 비장한 각오로 이 사태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과 우리 산학이 같이 협력을 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 차원에서도 빨리 이 사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우리 기업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김홍성 의장님, 우리 이창현 부회장님 그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런 고민을 해주시고 또 지원을 해주신다니 우리 기업들은 나름대로 용기는 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끝까지 우리가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우리 같이 함께 힘을 합쳐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면이 있었습니다. 시가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대한민국을 세계 선도 기술 도시인 신천이나 테라버뷰나 실리콘밸리에 못지않은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의회랑도 적극 협력하고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기업체에서 현재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시에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이런 걸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정하자고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손을 들어주시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의장님 간담회 회의를 개최해 주신 점 정말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 규제 관련 첨단 전자재료 소재를 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는 소재 전문 회사의 경영자로서 몇 가지 제안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국산화된 첨단 전자재료 소재를 평가할 수 있는 테스트 베드를 조기에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기도 화성에 구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빠르고 정확한 개발을 할 수가 있고 현 사태와 같은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국산화된 소재를 국내 고객사가 지연 없이 쓸 수 있도록 양산 체제 구축을 저희 같은 소재업체는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생산시설의 증설, 신설 등의 인허가 절차를 빠르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셋째, 개발 및 기술 인력을 위한 핵심 인력의 우대 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과학 기술 또는 이 시 정부 차원에서 과학 기술에 대한 핵심 인력 전담 관리 부서를 좀 신설 운영을 하셔가지고 그 과학 기술 인력이 국가 발전의 중요한 요체인데 그 사람들이 우대를 받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화성시에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반도체 센터가 지금 말씀하신 그 메이커 스페이스에 좀 확장된 개념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랑도 지금 초기 단계의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는데 2차 추경에 연구 용역비를 편성해서 저희가 지금 이게 한 달 만에 급격히 이루어져서 저희가 준비하면서 의 설명한 과정이 좀 부족했습니다. 여기에도 충분히 설명드려서 저희가 정부, 경기도와 협력해서 반도체 센터는 건립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LH랑 함께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를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도 반도체 센터에서 한 거를 얼마나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이 인큐베이팅으로 연관되냐 이것도 함께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랑도 보다 노력을 해서 인허가 절차, 저희가 반도체 산업을 활성화될 수 있는 인허가 절차는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간소화할 것이며 도와 정부에도 필요하다면 규제 샌드박스 등을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술 인력이나 우대 정책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반도체 센터나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이런 걸 생각했지만 어떻게 그 기술을 우대할 것인가는 아직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이걸 고민할 때 그 기술 인력에 대한 우대 정책도 함께 좀 논의해 볼 수 있는 시작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기업체 분들도 오늘 좀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이게 뭐 지금 저희가 어떤 거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저희가 준비하려는 방향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또 의회에다도 어떤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말씀을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냥 기탄 없이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물류 대형 화장실 관련해서요. 저희 그 고객이 이제 국내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 그리고 저 중국. 근데 이게 저희도 이제 그 고객 발표 나기도 전에도 이제 항상 대화를 할 때지만 그 미국에서 수입되는 정밀 그 제어부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국산화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그 아주 그 미국 고객들은 그 이 스펙을 변경하는 걸 원치 않는 부품들이 좀 있거든요. 그 중에도 이제 일본 쪽에서 공급되는 이제 그 정밀 제어부품 같은 거는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그 사양 변경을 하고 그러면 맞기 이런 게 상당히 맞추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다들 이거 뭐 답을 어디다 드려야 될지 말씀드리는데 그런 품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정부에서 좀 이게 납기에도 문제가 됐지만은 앞으로 그 저희 같은 기업에서는 그 이 시간이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수입이 규제될 수 있는 이 품목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좀 시든 정부에서 좀 대책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시민의 입장, 화성시에서 기업을 하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저희가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느낄 수 있는 게 시 내용이 아니면 예전에 시일이 아니니까 도로 가세요, 국가로 가세요. 여기에서 더 벗어나서 저희가 도의 일, 국가의 일도 저희가 기업체 입장에서 같이 공무원들이 함께 뛸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편입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고요. 당초에 저희가 먼저 문자를 했으니까. 현재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장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전량 문자가 크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는 없고요. 저희 장비가 이렇게 핵심 장비는 아니다 보니까요. 이제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나름 핵심 장비죠. 반도체 세정 장비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 세정 장비 쪽은 국내 업체들도 있지만 일본에 뭐 큰 업체들이 많이 하고 있는 그런 경쟁관이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략 물자를 약 30가지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납기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사태가 좀 길어진다 그러면 내년 납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오셨어요. 제가 신호청에 왔고요. 이제 저희 쪽에서 지금 이제 대책으로 갖고 있는 것은 사실 뭐 대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선발전에서 그 아무래도 규제지 않습니까? 안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지금 롱텀으로 갖고 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건 사실 저희만의 문제는 아니고 고객사에서 억울해 해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좀 쉽지는 않지만 또 뭐 협상을 해서 끌어가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나름대로는 지금 이제 전략물자관리원이라는 데서 ICP 인증을 받는 게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아마 되면 지금 이렇게 이제 규제가 되고 있지만 조금 빠르게 또 좀 긴 시간 자격을 얻어서 움직이는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추진을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미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실제 하고 있지는 못하고 일본에는 아마 한 1,300개 업체 정도가 갖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컨택을 해야 되고요. 아마 이제 화성시에서 저희 쪽에 좀 도움을 주셔야 될 분들은 아까 지금 인허가 말씀도 하셨고요. 저희 회사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일자리 으뜸 기업에 사실은 선정이 됐었거든요. 화성시에 와서 좋은 인력들 많이 뽑고 그렇게 이제 수도권을 공장을 유지하는 이유가 사실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많은 좀 지원을 시청에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들. 역시 뭐, 여러 가지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시청원에서 해주신다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는
사실 이제 저희가 안녕동에 공장을 짓고 있긴 한데 그 지역에서는 그 세정장비는 이제 특별하게 사실 케미칼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케미칼을 사용할 수 없는 지역이거든요.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양만큼을 그러다 보니까 마도에 바이오베리의 자연스럽게 저희가 이제 분양을 받은 게 있어서 현재 건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뭐 화평법이다 화강법이다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결국에 이제 긴 시간 컨설팅을 갖고 예, 지금 가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들에 있어서 현재는 이제 설계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처 국장님도 와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좀 협조를 예, 부탁드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황은 사실 이렇고요. 반도체 업계는 사실은 이제 소재 부품 관련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제가 뭐 길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긴 시간 사실 소재 부품 쪽 국산화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갔는데 지속성의 문제가 사실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동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실제 사용하시려는 대기업에서 채용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원을 좀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하고 마는 상황이 아니라 조금 길게. 그러니까 이제 쉽게 안 되거든요. 금방 안 되고. 역시 말씀하셨던 테스트 베이스처럼 뭔가를 만들었지만 테스트를 해볼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테스트를 해볼 공간이 없다는 거죠. 내 것만 좋다고 얘기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조를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뭐 일본에 의존하는지도 전문가분들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은 생각해본 적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이번 그전에도 저희가 FTA 이런 거 하면서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 이런 건 막연하게 들어서 하도 많이 들어서 중요하다 중요해서 여러 가지 지원 정책도 펴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계기가 아마 우리 소재 부품 산업을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거고 정부도 이번을 계기로 뭐 단발적으로 이렇게 정책을 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성시 차원에서도 화성시가 미래 기업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 아마 시의회와도 제가 긴밀히 협력해서 저희 국가 차원에 건의할 거는 화성시가 많은 기업이 있기 때문에 건의하고 시 차원에서 화성시 미래 기업 도시로 가기 어떠한 전략적인 측면도 적극 협력해서 여기에도 저희가 화성시 상공회의소 그 다음에 화성시 대학들 그래서 우리가 관산학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회까지 포함해서 이런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하고 아까 그 테스트베드 문제도 이번 저희가 추경의 의원들과 상의해서 용역과제로 태워가지고 좀 더 미래적인 방향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그걸 5년 만에 걸쳐서 R&D 끝내가지고 거의 국산화 단계로 갔거든요. 이제 최근에 이제 SDC 태국 디스플레이 입장에서도 이번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서도 이걸 갖다가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국산화를 하려고 모든 평가 절차를 단축시키기 위해 상호 협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면서 왜냐하면 저희 중소기업이 사실 5년간 한 아이템에 100억을 투자했습니다. 100억을 투자해서 간신히 성공을 했는데 하면서 어떤 느낌인 것은 뭐 시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국가적인 측면이 있을 텐데 물론 앞에 분들이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화강법이라고 좀 나왔지만 그런 걸 한번 하기 위해서는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 기업에 유리할 수 있는 물론 환경 안내라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꾸로 그 뭐랄까 자기 국내 기업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한 번 더 제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신 시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숙제이긴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 특히 R&D 같은 경우는 생산 조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작은 기업에서 R&D를 쓰려면 인원들도 굉장히 고비용을 가지고 지방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그러다가 사람을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거기다 52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앞으로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뭐 부서가 있게 부서별로 좀 차등된다든지 그런 측면에서 52시간에 대한 앞으로의 적용하는 제도를 좀 더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중소기업에서 5년간 100억을 투자해서 부장님께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건의를 좀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회의를 주재하고 계시고 모든 일들을 좀 정리해 주는 상황에서 혹시 법적 전문가나 기업 전문가, 정직자, 상공회의소 이런 분들을 좀 구성을 해서 전문 TF팀을 좀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냐 한번 건의를 해봅니다. 뭐 세제 감면이나 더군다나 또 저희들 사회적 기금도 아직 사실 좀 많이 여유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 문제,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책임지고 담당할 수 있는 그런 TF팀을 하나 만드는 거에 대해서 불과 지금 한 달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급박하게 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배정수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가 지금부터라도 이런 요역을 발주하고 이럴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각 분야의 분들이 참여해서 TF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차원을 하겠습니다. 그때 뭐 의회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셔가지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우리 기업, 관내에 있는 기업들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조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몇 군데 기업, 동진에서도 말씀하셨고, 우리 제우스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력으로 또 이게 진행, 개발을 하고, 또 신제품을 또 계속 개발하고, 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품질을 개선하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한 그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쪽도 상당히 비상이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 쪽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관내에 있는 한성테크로 같은 데도 제가 오늘 아침에 삼성하고 다 통화를 해서 체크를 해봤는데 거기는 그 전기 자동차나 이런 전기 배터리 분리막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160m짜리 롤러를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필름 자체가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현재 국산화를 한다든가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와 아까 말씀드린 그 테스트베드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개선하고 신제품을 개발을 하고 지금 만드는 제품을 더 품질을 올려가지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걸 쓸 수 있는 시장이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받쳐줄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삼성이나 현대도 마찬가지고 그런 대기업들이 우리 화성에 있는 관내에 있는 이제 첨단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제품들을 안정적으로 수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반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차피 우리 기업들이 이런 거에 대한 시장에 대한 대비,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정부에서도 지금 이미 지난주에도 제가 노동부 장관님을 만나뵙고 의논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자율근무제, 그러니까 52시간에 대한 이런 어떤 52시간 유연근무제를 그보다 더 한 단계 더 높은 자율근무제 정도로 해서 연구소 R&D 쪽이나 이런 첨단 산업 분야, 그다음에 게임 뭐 이런 그런 분야나 아니면 반도체 이런 분야 관련된 분야는 좀 시간을 기업이 알아서 근로자들과 자율적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도 했었고 그게 얼마 전에 며칠 전서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또 세 번째는 지금 신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설비 투자라든가 기업에 대한 이제 시설 투자를 또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인허가 문제라든가 규제에 대한 문제들인데요. 특히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 기업들은 대부분 하방법에 다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화성시가 맨 마지막으로 아마 허가법에 대한 확정을 진 것 같은데요. 다른 지역보다는 좀 늦게 많이 편의를 많이 봐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어렵게 이제 통과가 돼서 우리도 다른 지역과 준하는 이제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반도체 쪽은 거의 100% 지금 똑같은 말씀하시듯이 이제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또 그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아니면 총량제라든가 이런 걸 좀 정해서 일정 기간 이게 안정화될 때까지는 그 총량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기업이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하고 이제 그 시설 투자나 그다음에 공장 증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과감하게 그걸 좀 완화를 하고 또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시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IMF 때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똘똘 뭉쳐서 그 어려운 난국을 극복했던 사례들이 있듯이 그때 당시에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를 해줌으로 인해서 투자도 활발하게 일어났고 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 어려운 IMF를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을 만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우리도 그런 화성에 있는 좋은 기업들이 그런 투자나 또 시설 규모나 시설 개선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좀 챙겨주시고 또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갑자기 마련된 자리에도 시의원님들이 대거 참석하신 건 이 사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실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까 우리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무조건 규제를 푼다 이런 것보다 배정수 의원님이 아까 좋은 제안을 내셨는데 우리가 전문 TF를 해서 이게 그렇다고 급하게 가는 거가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장인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 TF를 우리가 기업체랑 같이 구성을 해서 객관적인 팩트를 알리는 것은 신뢰 회복에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시의회에서도 충분히 시에서 차원에서 그 과정을 다 살펴본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아까 말한 IMF에도 들으셨지만 저희가 지금 과감히 탈피해들 보면 탈피하고 이게 개인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제 한 개의 시의 문제도 아니고 국가적인 사태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도 의회랑 협력을 해서 그런 부분은 TF를 최대한 빨리 만들고 거기에 논의할 부분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박영숙 의원입니다. 저는 이제 박상원 우리 회장님께서는 화성시의 상공회의소 회장님을 맡고 계시고 우리 기업체의 어려운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어려운 부분들이 정말 우리 기업 관내 기업들의 피해 사례 조사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에 진행이 어떻게 되어왔는지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지만 우리는 차분하게 이거를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피해 조사를 정확하게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역할을 좀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대책이 어떻게 나올 것이고 또 그래야만 또 우리가 그 대응에 있어서 잘 극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우리가 단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화성시 시장님과 의회와 이런 또 우리 관계 그 기관 또 기업체분들이 하나된 마음을 하시면 충분히 이번이 오히려 기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된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례, 피해 사례 조사가 우선 좀 정확하게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되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배정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F가 되든 특별위원회가 되든 이런 구성, 조직 구성을 해서 정말 이 전체적으로의 그 어려운 부분들을 다 하나 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반도체 센터 건립이나 뭐 테스트 배드를 하는 부분은 시간적인 게 필요하잖아요. 그건 차분히 준비하시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기반에 이제 우리가 피해 사례 이거는 좀 바로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랬을 때 저희 우리 의원님들 행정적인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배정수 의원님도 TF팀을 구성 말씀하셨고 지금 박연수 의원님께서는 이게 TF팀이 됐든 특별위원회가 됐든 요거는 저희가 오늘 이게 마무리되고 의회에서 만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하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현상 TF가 됐든 특별위원회가 됐든 이걸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피해에 대한 부분 이 부분까지 현상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거는 왜 끝나고 나서 의회에서 우리가 시의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된다면 저는 뭐 시의회에서 TF가 아니고 특별을 구성하면 행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뭐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의회 쪽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박연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 사례 조사는 저희들이 지금 휴가를 반납하고 직원들 네. 다 모아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하나씩 둘씩 지금 현재 집계가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는 대로 우리 유창희 과장님과 우리 그 김현석 대부장 국장님 통해서 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요. 네. 또 시의회에서도 요청하면 필요한 답을 드리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지금 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 순서 진행을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한두 분 정도 더 의견을 받고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 하는데요. 더 혹시 의견 더 주실 분은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제가 한마디 예예 한마디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물론 일본에서는 지금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지금 현재 그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 달 전부터 지금 현재 물량에 대한 우리 한국 기업에 대한 수출을 지금 거의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고가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 저희들이 확보해놓은 지금 부산에 아니면 뭐 콘테이너에 창고에 있는 이런 자재들 이미 수급해놓은 자재들은 한계가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반도체 관련된 산업도 그렇지만 지금 바이오나 화학 쪽 그 다음에 화학 원료 이쪽에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아까 우리 김정대국 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빵을 빚기 위해서는 밀가루 반죽까지는 우리가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빵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이스트라는 2%의 그 효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효소 원료를, 기초 원료를 우리가 들여와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지금 다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반도체 쪽뿐만이 아니고 지금 화학 쪽도 마찬가지로 다 승인을 안 하고 지금 현재 제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케미칼 쪽하고 화학 쪽에도 몇 개 업체들 제가 만나서 지난 금요일 토요일 만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분야에서도 지금 현재 다 수출이 금지되어 있고 승인이 안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체적으로 그쪽 분야에서도 좀 같이 우리가 또 챙겨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시고요. 자, 한성 씨 반도체 산업 화이팅! 화이팅!